여보세요? 어떻게 됐어? 너 실리프팅 했다며. 아파. 아파? 3일째가 제일 많이 부은 날이잖아. 어때? 지금 세수는 할 수 있어? 그 세수 못한다던데? 화장도 못하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근데 갑자기 일단... 실리프팅을 왜 했어? 한눈에 봐도 보일 정도로 막 멍이랑 붓기가 있어? 아, 제일 멍이랑... 있을 때겠다. 나 지금 보러 가면 안 돼? 상태 어떤지? 나 지금 갈게. 가자. 리브걸즈 세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전에 친구랑 같이 통화를 했어요. 근데 지금 친구가 실리프팅을 했거든요. 얼굴에 시술 받고 한 3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 리뷰할 부분이 이 친구와 관련이 있어가지고 시술을 받은 다음에 느낌이 어떤지를 제가 물어봤어요. 일단은 시술 받고 세안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 봐요. 약간 가벼운 물 세안이라든지 거즈에 물을 묻혀서 살짝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식의 세안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러블이 조금 올라오고 피부가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런 시술, 뭐 윤곽 수술이라든지 뭐 얼굴에 시술 뭐 이런 걸 받았을 때 홈케어나 셀프 케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잘 회복할 수 있는지를 나눠서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다 같이 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첫 번째 원장님 오창현 원장님을 만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그냥 열었어. 안녕하세요. 저기 좀 뽑아주세요. 빨리요. 1, 2, 4, 빨리. 죄송해요. 저면부터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는가? 리프팅, 윤곽 수술 후 필요한 관리법?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윤곽 수술 후 관리법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기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붓기, 두 번째는 염증. 이 모든 과정이 회복되는데 필요한 재생. 그 세 가지로 아마 요약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뽑아주세요. 하나로는 만족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들이미시는 것 같으냐. 정확합니다. 네. 리프팅 윤곽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한 이유. 저희가 가장 궁금해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염증이 반복된다면 피부가 굉장히 빨리 노화의 과정을 밟기 때문에 피부에 쌓인 노폐물에 깨끗한 클렌징과 집에서 홈케어로 잘 사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사이클이 잘 마무리되어야 가장 좋은 이상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붓기, 염증, 재생에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반재사 원장님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좀 맞아야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션 좀 뽑아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아니, 이거, 이거. 아, 이게 리프팅 수술을 하고 나시면요. 그냥 아무래도 피부가 굉장히 민감한 상태가 되는데요. 선생님, 빨리요, 빨리. 네, 피부 장벽이 깨져있기 때문에. 네, 피부 장벽이 깨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진 피부를 진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엉겅퀴 피부에, 엉겅퀴 우리가 있죠? 거기서 추출한 밀크시즈. 잠시만요. 누가 우리 원장님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구야? 항산화, 항염. 이런 반응이 있는 엉겅퀴에서 우리가 추출한 밀크시즐이라는 그런 성분이 들어간 마스크팩을 이용해서 빨리 이러한 상태를 진정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수술 후에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그런 민감한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빨리 재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재생 라인 그런 거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숨을 쉬시고 숨을 쉬세요. 숙이 후련했냐? 그럼 전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재용 원장님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빨리 좀 뽑아주세요. 빨리. 빨리 빨리 1, 2, 3. 리프팅 윤곽 수술 후 회복 전용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60초 안에 설명하기입니다. 죄송해요. 아,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사실은 이게 궁금했는데 이상하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상어인가요?
이 그림을 그리신 이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제가 데일리 케어에 쓰는 그 화장품에 들어간 핵심 성분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엉겅퀴를 나타내는 거예요. 엉겅퀴요? 이거는 이제 상어인데 그 중에서 철갑상어라네요. 얘가 약간 좀 길어요. 엉겅퀴가 이게 간 해독제로 쓴다는 거 모르셨겠죠? 피부에도 해독작용이 되게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민감성 피부 환자가 너무 많아요. 공해도 심하고 미세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 화장품도 많이 쓰다 보니까 흔히들 쓰는 성분 말고 또 좋은 성분인데 걔도 넣어서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밀크시스 저희가 라인의 화장품입니다. 아 밀크시스 그 간 기능이 네 좋다는 게 엉겅퀴예요. 아, 사실은 엉겅퀴 추출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어는 요즘 이제 일반 사람들이 좀 알기 어려운 이름이 네. PDRN 이런 성분이 있거든요. PDRN 피부가 조금 더 빨리 회복인데 굳이 말씀드리면은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타입 같은 경우는 밀크시스 라인이 좋고요. 어떤 이제 탄력이나 뭐 이런 결에 이제 좀 리프팅 쪽에 관련된 걸 했을 경우에는 철갑상어 저희 PDRN을 쓰시는 게 더 좋다라고. 근데 PDRN이 요즘 조금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걔가 어떤 화장품이나 뭐 이런 데에 좀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또 하나는 어떤 데 쓰냐면 저희가 주사제로 이렇게 써요. 리줄란 되게 유명한 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피부에 되게 영양감 주는 되게 좋은 약이거든요. 피부 재생, 피부 영양감. 이거가 이제 화장품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그게 PDRN 철갑상어 PDRN 저희가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또 궁금한 게 있다면 직접 와서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녀와 봤는데요. 오늘 제가 다니면서 질문했던 것들을 혹시 잘 이해하지 못한 구독자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간략하고 쉽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난 원장님께서 강조하셨던 말씀은 성형 수술을 받은 후에 관리해야 하는 그 셀프 케어 방법 중에 붓기, 염증, 재생 세 가지를 찝어주셨어요. 두 번째 원장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은 붓기, 염증, 재생을 위해서 전용 라인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원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홈케어하는 주요 제품 중에 하나가 엉겅퀴 밀크시슬 화장품과 철갑상어 제품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철갑상어는 재생에 도움이 되고요. 이 엉겅퀴 밀크시슬 화장품은 회복 라인에 좋은 제품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듣기로는 이 엉겅퀴 밀크시슬 회복 라인 화장품이 정제수가 0%래요. 딱 그 원료로만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순하고 직접 개발하신 제품이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다 함께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제품의 제형과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보시죠. 보여주세요. 네, 엉겅퀴 밀크시슬 제품 먼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너는 말 그대로 토너고요. 리페어 크림은 영양 보습, 그리고 리페어 세럼은 멍 붓기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마스크 팩부터 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10개나 들었어요, 10개. 이야! 어머. 쫀쫀한 에센스들. 오, 부드럽다. 다음 제품 넘어가 볼게요. 리페어 토너입니다. 정품 마크 봉인 라벤씨 되게 투명하네. 완전 물 제형이에요. 무향인데? 부드럽다. 촉촉한데 끈적임이 없어요. 영양 보습 리페어 크림.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느낌? 꾸덕한 콧물? 근데 이건 향이 되게 좋다. 옛날 엄마 그런 향. 이야! 핑크 우유빛의 그런 느낌이야. 이쪽으로 가는데요? 다음 제품 리페어 세럼 들어갈게요. 멍 붓기 완화에 좋은 세럼이라고 했죠. 오, 색깔 진짜 예쁘다. 어머. 스포이드였어. 내가 혼자 이상한가? 향이 없어요. 보습은 되는데 더 끈적이지 않아요. 신기하다. 오, 나 이거 진짜 괜찮다. 마지막으로 선크림. 너무 귀여워. 빵빵해요. 좀 가득 있나봐. 진짜 끈적임은 아예 없고요. 톤업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앰플 같은 느낌인데 끈적이지 않아요. 왜 어떻게 이러지? 나도 쓰면서 신기해가지고 리뷰에 집중 못하고 있어. 이런 거 처음이거든요. 신기해가지고.
다섯 가지 제품들을 다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다섯 가지 제품에 다 그 엉겅퀴 밀크 시슬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고요. 끈적임 없이 부드럽고 순하고 향도 강하지 않고 정말 어린이가 써도 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성분들인 것 같아요. 선크림 같은 경우에 얼루어라는 패션 잡지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로 200명 중에 지인 추천하고 싶은 것은 100% 그리고 제품 만족도는 99%라고 해요. 요해 성분 0으로 판정이 됐대요. 모든 전성분이. 근데 이 정도면 정말 믿고 순하게 사용해봐도 되실 것 같아요. 준비하세요.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로 철갑상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어머, 세상에나. 그 철갑상어랑 진짜 다 똑같아. 푸른 바닷빛까잖아요. 따라라라. 마스크 10개 촤라라. 오, 꾸덕하다 꾸덕하다. 아낌없이 모셨나봐요. 캐비어, 이거는 어머니들 쓰시면 진짜 너무 좋겠는데? 재생, 흡수력도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지금 약간 꾸덕함도 조금 더 많이 있고 쫀쫀 꿀팩. 철갑상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우리 엄마 추천하기 딱인 것 같은데. 철갑상어 스킨과 로션을 처럼 짜는 거예요. 역시 꾸덕해. 철갑성은 꾸덕해. 스킨칩은 좀 무겁습니다. 로션을 한번 제가 코코넛 그런 향 나는 느낌인데 철갑성 라인이 아까 그 엉겅퀴 라인보다는 대체적으로 무거워요, 느낌이. 이런 수술 있잖아요. 이런 데 하면 피부가 되게 예민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때에 이런 재생이 도움이 되는 세포를 생성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때에 정말 딱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인 것 같습니다. 준비하세요. 네, 이렇게 캐비어 철갑상어 라인 화장품은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겠고요. 이제 토탈 통틀어서 모든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렇게 전 제품 라인을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제품들이 피부과 원장님께서 직접 개발을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순하고 일단 성분들도 되게 좋은 성분들로만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성형을 하고 난 후에 셀프 케어를 하실 때 멍 붓기 완화, 약간 염증 이런 쪽일 때 이 제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형하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예민해진 피부를 조금 더 이렇게 진정시키면서 약간 재생시키는 도움을 주는 라인을 쓸 때는 이 제품 써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좋아. 세럼. 아, 리페어 크림. 써봐요, 작가님. 진짜 좋아.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세요. 네, 이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해? 진짜 보러요? 지금. 진짜로 보러 가요?